갑경을 신평 임성계 무갑계열 경제신정 임무계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외워지잖아요. 그죠? 양은 반드시 양을 중하고 음은 음을 중한다. 그래서 천간은 원래 서로 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극 지지는 충이고 지충이라고 했죠. 그죠? 그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걸로 보면은 영간하고 을이 있고 요는 신이 있다. 자 여기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가 보면 영간이 충되면은 부친 출생후 조상패가 망신이나 조실부모 또는 성장 중 조상 재상 탕진을 한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이 조부로 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부로 보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각거했지 그죠? 따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월하고 예를 들어 가지 이게 월이고 일이다 그런 것 하면 갑경 중대잖아 그죠? 월하고 일하고 충이 되는 것은 일찍 아버지 곁을 떠난단 말이야. 부모 곁을 떠나서 타양 객지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모 곁을 떠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일간을 충하면은 본인이 초변 질병으로 건강이 쇠약하고 형제간 생리사비를 한다. 시간은 자식한테 해당되겠지. 그죠? 자식이 초년 질병이 잦다 어려서 이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지충 되면은 지지는 좌우 중미 인신 묘유 진술 사이즈고요. 자 요건 이제 그걸로 보면은 원명에는 연지 사주 내에서 연지를 충하면은 연지를 처음에는 직업이 아주 변동이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풍파가 많단 말이야. 그죠? 또 월지를 충하고 있으면 부모 형제 이별이나 일찍 고향을 떠나는 사람 그죠? 부모 곁을 떠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일지를 충하면은 부부 이별이나 부부 별거를 많이 하고 그죠? 또 부부 간의 싸움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시지에 가 충되면은 자손과 이별, 자손하고 같이 못 살겠죠, 그죠? 자손 덕이 없다. 세운에서 이제 태세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해생인데 기해생인데 을미년이 왔다. 그런 것도 비충대죠. 그죠? 연을 충하면은 연을 주면 초상하고 관련된 일 또 연지를 충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이게 대사년이다. 그럼 사해충이잖아요. 그죠? 그 연지가 충될 때는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고 타인에게 배신을 하거나 또 이사 변화가 생기거나 또 고국을 떠나가 외국을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월지를 충하면은 이사나 분가 이별 행제 중 무당 가출. 월지를 충하면은 만약에 세운에서 신수 보잖아 그죠. 월지를 충하면은 이사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일지를 충하면은 부부 이별이나 별거 그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자, 우리 그걸로 보면 이게 얼추길이 얼미니 왔잖아요. 충미충대죠, 그죠? 충미충대면 내가 있는 자리가 충이 되니까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 부부고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원이 충미충대니까 부부간에 별거할 수도 있고 또 이 자세로 보면은 천간에 있잖아 내 상체고
지지는 내 하체란 말이야. 다리가 탈이 나거나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생식기에 문제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일단 판단하면 됩니다.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궁합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궁합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인생이라고 합시다. 갑인생인데 무신생을 만났다. 그런 것 때문에는 이게 연지끼리 충이잖아요. 그죠? 연지끼리 충이 되는 것 같으면 궁합 볼 때는 연이 뭐예요? 사회적인 활동하는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을 하더라도 안 되고 또 직장 파직이나 부부 이별이 될 수 있고 또 월지끼리 충이 된다. 월지끼리 충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는 부모 형제 의가 없단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 월지끼리 서로 남자하고 여자의 월지끼리 충되면은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부모 형제나 언제 사이가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일지끼리 충되는 것 같으면은 반드시 부부불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결혼생활을 못하고 이혼을 하거나 그죠? 그리고 또 싸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부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사주 내에 있잖아요. 사주 내에 지지의 충이 있을 때하고 세운에서 또 올 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다. 좌우충이 있을 때는 사주내에 있을 때는 일신의 노고가 많고 또 안정할 데가 없다. 경이 갑을 충하잖아요. 그죠? 아까 갑경충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월지 같으면은 부모에게 덜 일찍 떠난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타양에서 타양살이 하거든. 그죠? 요즘은 전부 다 타양살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밖에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게 갑은 뭐예요? 재산아. 그죠? 재기 때문에 돈벌이 하는데 참 고심이 많겠죠. 그죠? 자, 좌우총은 일신의 노후가 많아 안정할 데가 없다. 또 이거는 좌우충되어 있는 사람은 수도, 수리문화, 정신, 심장, 신장계통의 질병이 있고 남녀간의 쟁투로 파연한다. 갑오가 자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자 여기서는 수하고 화하고 만나면 자가 이기죠. 그죠? 그래서 극을 받는 신체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화는 심장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 심장이 안 좋다.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충미충은 매사에 막힘이 많고 형제간의 불화나 원래 붕충 같은 오행의 충이죠. 그죠? 그 진술충미는 붕충이라 그러죠. 그죠? 그 형제간 불화나 세손 다툼이 있고 원한으로 변한다. 자, 파혼이나 그런 할 수 있고. 그죠? 전토 전택 토지매매사 영농 토목공사 비장 위장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한다. 자, 충미충이 있는 사람은 충미가 뭐예요? 원래 위장도 되고 비장도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피부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진술충미는 있잖아요. 진술충미는 원래 토잖아요. 그죠? 토는 또 뭡니까? 부동산에 해당되죠. 그죠? 그 재산 다툼이래. 부동산하고 관련된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인신충은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남녀 쟁투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자, 도로, 교통, 전달, 운행, 간, 담, 대장, 신경계통의 질환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은 인신충원 신이 인을 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 말이야. 이게 극을 받는다. 그러면은 간, 담에 해당되죠, 그죠? 또 뭐야? 신경이죠. 신경계통,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간이 또 간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임파선 있잖아요. 임파선하고도 관련된 그런 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신이 인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자, 묘유충은 묘유충이 있는 사람은 배움 만득 잘하고 평생 공부가 많다. 그리고 배움 만드니까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입어도 배신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묘유충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골육 참상하고 부부가 서로 싸움이 잦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문호경신 가운 변화 수조 간 폐 말초 신경 그런 병이 발생을 한다. 여기서는 자 그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얼묘다 요가 있다 묘유충이잖아, 그죠? 그럼 요가 묘를 충하니까 묘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도 안 좋고, 그죠? 또 여사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자 같은 경우에 생식기에도 이런 사람은 생식기에도 뭐 수술을 하거나 안 좋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녹이니까 녹을 충하면 뭐라 그랬어요? 녹을 충하면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야. 녹은 이거는 복녹자인데 복을 어떻게 쳐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란 말이야. 녹은 충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자, 이신충도 마찬가지고 묘유충도 마찬가지죠, 그죠? 목이 예를 들어가 목이 완전히 약해가지고 완전히 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하면 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이 없는 사람은 목발에 의지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다리를 절거나 걸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진술충은 고독하고 팔자가 세다. 충미와 함께 사고지는 충함을 길경시, 충함으로 길경시 발생한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고 한 게 충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를 충하니까 열쇠가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택, 토지, 소송, 투쟁, 시비 등의 일, 위, 심장, 신장, 피부질환 발생을 한다. 진술은 위도 되고, 그죠? 비도 되고, 또 진 자체는 그걸로 보면은 임수의 묘지니까 수고잖아, 그죠? 계속해 원래 충을 하면은 지장가 되는 게 다 튀어나와요. 그 진은 을게 먹고 술은 신정부니까 정계충,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정계충 등의 심장, 또 신장하고 관련된 그런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토는 또 피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관에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충이 있으면은 쓸데없이 있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반복이 많고 경함이 중하게 되고 구한 후에는 손해를 보는 게 사회충이란 말이에요. 자, 사회충은 연력 폭발, 회사 이동, 원행 관련 일 발생, 심장, 소장, 방광, 혈액에 관한 질병이다. 자, 우리 그걸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사주 감명을 할 때 일이고 시라고 합시다. 일은 사고 시지에는 해가 있다. 그런 것도 이게 사회충이잖아, 그죠? 사회충인데 해가 살을 극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거는 사회충은 있잖아요. 이 원래 화약고 폭발이에요, 화약고 폭발. 그, 일이 만약에 강한 것도 정사다. 이 사람은 정사일주인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해충을 받으니까 사람은 빼빼하단 말이야. 그리고 피부 색깔이 어때요? 화약고가 폭발해서 피부가 어때요? 새카맣단 말이야. 그 사해충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피부가 까맣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장이 문제가 있겠지, 그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또 시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해충은 화약고가 폭발이니까 아주 어떻겠어요? 성격이 화약고 폭발하니까 성질 나면 엄청 겁나겠죠, 그죠? 자.